안녕하세요. 건의에 다 함께 C1으로 코딩하기 세 번째 정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코딩해 볼세 번째 정렬 방법은 인서션 소트, 삽입 정렬인데요. 제가 버블 소트 했고 셀렉션 소트를 했잖아요. 그 루프 두 개를 돌려서 소팅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 될. 앞으로 뭐 머지 소트도 하고 퀵 소트도 아마 하겠지만 루프 두개 돌려서 간단하게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 중엔 마지막 알고리즘인 삽입 정렬을 코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루프 두 개를 돌려가지고 뭐 아우터 루프, 이너 루프 돌려가지고 숫자를 정렬하는 거는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랑 되게 비슷한데요. 얘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이렇게 막 조금씩 이 정렬되어 있는 어레이를 늘려가면서 새로운 엘리멘트가 50이랑 20이, 20이랑 30이 있을 때, 새로운 엘리멘트인 10이 들어왔을 때, 이미 정렬된 어레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정렬된 어레이가 있으면, 새로 들어온 어레이가 그 정렬된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소팅 방식입니다. 인터넷에 뭐 버블 소트가 빠르냐, 뭐 셀렉션 소트가 빠르냐, 뭐 인서션 소트가 빠르냐, 되게,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삽입 정렬은 각각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핸들하고 소팅을 시도할 때는 삽입 정렬이 제일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랜덤마이징 된건 말고 거의 almost 다 소티드 돼 있는 리스트를 혹은 어레이를 소팅할 때는 인서션 소트가 그세개 중에는 제일 빠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볼까요? 요번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3개 다 코드가 길지 않으니까 바로 메인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stdio 항상 여기서 오타가 나죠, 그쵸?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메인, 인트, 메인하고 리턴 1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어레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언제나 인트 a는 다섯 개 이렇게 50, 20, 30, 10, 40 이런 순서대로 지정해 줘볼게요. 50, 20, 30, 10, 40. 저번에 여기서 오타가 났죠? 근데 오타 안 났죠, 이번엔? 안 났어요. 그리고 이거 잘 들어갔나 루프 한번 확인해 볼게요. int i를 미리 설정해 놓고 어차피 j, k 다쓸 거니까 일단 다 설정해 놓고 그리고 아, 이것도 수합이 일어나요. 비교 후에 얘네도 수합이 일어나니까 미리 템프라는 variable과 또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뭐 생각나면 그때 만들죠, 그쵸? 네, 일단 이거 만들고 일단 잘 들어갔나 확인은 항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int는 i는 0. 아, n이 있었죠? 갑자기 생각났네요. n. 이 n은 몇 개? n은 다섯 개. n만큼 하고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A에 I 잘 들어갔니? 컴파일 50, 20, 30, 10, 40잘 들어갔죠? 여기까지만 성공해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뭘 넣어야 소트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넣었어요? 제대로 한번 넣었어요. 네. 이제 루프 차례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서도 루프가 두개 들어가요. 아우터 루프, 그리고 이너 루프는 특이한 게 while이 들어가요. 물론 for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insertion sort는 while로 구현한 코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for로도 할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언제 끝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while을 써도 for를 써도 둘다 인서션 소트를 구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while로 많이 하니까 저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도 while로 코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루프는 뭐를 할 거냐면은 이게 인서션 소트가 정렬되어 있는 어레이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새로운 엘리멘트를 확인하고 여기서 자리 배정을 하고 새로운 엘리멘트를 추가시켜서 얘를 다시 자리를 배정을 하고 그 점점
소티드 리스트, 이미 정렬된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 왜 나왔죠? 네. 아, 아우터 루프. 그래서 이게 아우터 루프는 점점 소티드된 리스트를 늘려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아우터 루프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티드된 리스트가 늘어갈 때마다 새로운 리스트가 30이라는 애가 들어오면은 얘랑 비교해주고 자리를 찾아가고, 10이라는 애가 들어오면은 2번 인덱스, 1번 인덱스, 0번 인덱스, 두두 정렬, 4번 인덱스 애가 들어오면은 3, 2, 1, 0 정렬, 이렇게 반대로 역순으로 들어가서 두두두두 이렇게 정렬시켜주는 그런 애가 이제 이너루프가 될 거고요. 이제 점차 증가시켜주는 게 아우터루프가 되겠죠. 그럼 i는 처음에는 빵을 할까요? 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과 0이 소티드된 리스트라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1로 시작하고도 0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i는 1이고 i는 n만큼 돌게요. 그리고 i 플러스 할게요. 이금 이렇게 하면은 아우터 루프는 끝난 거고요. 4, 1, 2, 3. 네. 그리고 만약 i가 1부터 시작하고 2부터 시작하고 하면은 이널루프가, 저희가 만약 2번 인덱스부터 시작한다면은 2번 인덱스부터 그 아랫놈 두 놈을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인덱스를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J는 I라고 여기서 항상 지정해 줄게요. 아우터 루프, 이너 루프. 그리고 이제 아우터 루프는 할게 없고요. 이제 이너 루프에서 뭘 하냐면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 새로운 엘리멘트가 기존 소티드 리스트에 어디 들어갈지를 판단해서 스왑해주는 걸 얘가 할 거예요. 여기서 판단 부분, 여기서 스왑 부분, 이렇게 두개 나눠요. 이것도 물론 커멘트를 하면 안 되겠죠? 얘가 판단 부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J는 I를 받으니까 J는 0보다 커야겠죠? 0이랑 똑같아지는 순간 여기로 온 거니까요. 처음 맨첫 번째 엘리멘트까지 다온 거니까 0보다 크면 계속 들어와. 아, 이거 상글을 쓰니까 깨져버리네요. 그쵸?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네요. 네. 그리고 J가 0보다 크면은 아직은 검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일단 J가 0보다 커야 돼요. 0에 도착하는 순간 이 루프는 들어올 필요가 없어져요. 비교를 할게 없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비교를 해야 돼요. 저희가 판단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계속 돌 거냐 아니면 스왑을 할 거냐라고 판단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조건은 어레이의 현재 J의 인덱스가 언제죠? J 인덱스가 더 작을 때, 누구보다 J-1보다 적을 때, 작을 때. 만약 인덱스가 여기 저희가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번에 인덱스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번이, 저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52, 20이랑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J는 지금 1에 있어요. 근데 20이에요. 근데 얘 마이너스 1 인덱스인 0번째 인덱스가 더클 때, A의 J 마이너스 1 인덱스가 더클 때는 스왑을 필요로 해요. 이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은 스왑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J 이널 루프의 J가 얘가 1이라고 하면은 0보다 크죠? 들어와요. 그러니까 A의 J 현재 인덱스에 있는 20이 더 작을 때 J-1보다 더 작을 때 맞죠? 그럼 얘 둘은 이렇게 스왑이 이렇게 살짝 스왑이 자
아, 이거 인덱스는 바꿀 필요가 없네요, 그쵸? 스왑. 지금 스왑의 메커니즘 그대로 스왑을 했어요. 이게 템프였죠, 그쵸? 이렇게 스왑이 되는 겁니다. 스왑할 때는 뭐 버블 소트나 셀렉션 소트 될때 똑같이 그냥 템프라고 만들어 놨겠죠? 내 템프 있으니까 템프는 A에 J를 먹습니다. 그리고 A에 J는 A에 J-1을 먹습니다. 그리고 A에 J-1은 템프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왑이 끝나겠죠? 그리고 이 루프가 끝날 때이 루프 안에서 스왑 다 하고 for 루프는 자동으로 J 이 아이트레이션 할때 얘를 자동으로 디크레멘트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for 루프는 이렇게 3개 들어가잖아요. 1, 2, 3 이렇게 3개. 근데 while은 조건문만 들어가고 시작점과 끝나고 루프 끝나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J-를 해줘야 얘가 다음 엘리멘트가 들어왔을 때 50보다 크나 20보다 크나 이렇게 점점점점 줄어가면서 비교를 할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JJ를 루프가 끝나고 J를 마이너스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선 J를 놔두고 여기서 J를 이렇게 줄여볼게요. 네, 이제 이게 다예요. 네, insertion sort는 이게 다예요, 진짜. 저 지금 코딩 끝났어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네, 코딩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아이트레이션까지만 같이 가볼까요? 만약 이게 첫 번째 아이트레이션이 끝난 결과겠죠? 지금 이 그래프가 여기서 아마 그래프를 한번 끝날 때마다 아이트레이션이 끝날 때마다 그래프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첫 번째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K는 0을 먹고 K는 N만큼 K는 플러스 플러스를 돌고 K 번째 이거 죄송합니다. 엘리멘트 A에 K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프린트를 해볼게요. 근데 두 번째 아이테레이션 만약 1이 I가 2일 때 지금 이게 i가 1일 상처, i가 2일 때. 그러면 인덱스 두 번째, 여기서 시작하겠죠? 지금 i는 2고, 지금 j도 처음에는 2를 봤죠, 그쵸? 지금 두 번째 아이트레이션이에요, 그쵸? 그리고 while j는 0보다 크죠? j는 2니까 0보다 커요. 맞아요? a의 j는 a의 array의 j, 두 번째 array는 얘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작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스왑이 이루어져.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요. J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고, 그러면 J가 1이 되겠죠? 그러면 J는 0보다 커요. 맞죠? 1이 0보다 크니까. 아직 한번더 비교할 게 남았죠? 30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비교 한번 하고, 비교 한번더 하고, 이미 소티드 된 리스트에서, 소티드 된 어레이에서, 검사할 게한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를 해요. A의 J가, 현재 J가 1이죠? 32 얘보다 작니? J-1, 20보다 작니? 작지 않아요. 그러면 루프가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리죠. 아마 두 번째 아이터레이션 결과는 이 테이블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뭐, 오류 나진 않겠죠? 뭐, 네. 컴파일. 네, 됐습니다. 처음에 50, 20, 30, 10, 40 처음에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50과 20만 스왑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테레이션 갔을 때는 20, 30, 50, 10, 40. 네, 잘 됐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아이테레이션은 뭐 얘랑 비교하겠죠. 얘랑 여기선 이 구간. 이 구간은 이미 소티드 돼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미 정렬이 되어 있음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간만큼은 우리가 여태껏 돌아왔던 구간만큼은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엘리멘트가 들어왔을 때 얘랑 비교해서 가고 비교해서 가고 가고 가기 때문에 얘랑 얘가 이렇게 저 해놓고 얘가 이렇게 쭉 밀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는 또 정렬이 되었죠? 그러면 그 다음 아이트레이션 때는 여기까지는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4랑 두두두 비교하겠죠? 10. 이게 아마 10, 20, 30, 50, 40. 이게 네 번째 아이트레이션이고 마지막 루프 돌때 얘가 여기 플레이스 되고 루프가 끝나게 됩니다. 네, 삽입, 정렬, 인서션 소트. 간단하죠? 근데 버블 소트, 인서션 소트보다는 사람들이 빠르다고 얘기하는 소트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뭐 이렇게 막 어려운 개념은 없으니까 만약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것도 큰 무리 없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아우터 루프는 소티드 어레이, 정렬되어 있는 어레이들을 확정시켜서 늘려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너 루프 얘는 아 얘가 들어왔을 때 얘랑 판단하여서 수합을 할까 말까 결정하고 수합을 할까 하면은 여기서 수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건의의 삽입 정렬 소트 알고리즘 시연으로 코딩하기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은 아마 머지 소트? 아마 리컬션이 조금 들어가서 머지 소트를 해도 될까 말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정렬은 이어가야 되니까, 만약 제가 되게 좋은 정렬 한놈 알게 되면은 그 놈을 가져오고, 아니면 별일 없으면 뭐 머지 소트나 아니면 버켓 소트 뭐 이런 애들 데려와서 같이 한번 코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